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피곤하고 삶에 지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자기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앞길이 꽉 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애쓰고 노력이도 안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더더욱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더욱 지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또 사회적 어떤 그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단계를 한 단계씩 올리게 되면 자영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풀릴 줄 알았는데 또 2주 이런 연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도 정말 지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일 겁니다. 뭐 공무원이나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되지만,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힘든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교회가 이 코로나의 뭐 발원지처럼 이렇게 매스컴으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런데 상황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또 앞길이 막막한 이런 가운데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래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할 거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런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문제는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들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꿈도 소망도 잃어가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은 모르실 거야,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문제는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여시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맺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농부가 공급해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지에 공급되어 가지가 싱싱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농부가 주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같은 이런 피곤하고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은총,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혼자서 자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이런 것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어 새 힘을 얻고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청춘이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갈 때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곤비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여러분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폭풍과 몰아쳐도 여러분 그 힘 있는 어깨로 비상을 하듯이 정말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길이 막히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 앙망,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됩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의 바다,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왜 이 시몬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 그 위를 유유히 파도 위를 걸어가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그럼 베푸시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다시 말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에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명철이 하늘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학자 그리고 제사장인데 바벨론 땅에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유대 나라까지 올라면은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면은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거기에는 강도와 도적과 수많은 강과 바다와 사막을 가로질리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바벨론 땅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간단 말인가?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에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한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이라고 그랬더니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정말 아주 이런 연약한 여자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무섭고 두렵고 험한 길을 떠나서 그 머나먼 고국에까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와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든 대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이 그 고국인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계의 맹주가 됐는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그 궁전에서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그런 벼슬을 갖게 되고 지위와 권세와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도성이 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수일 동안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서 올라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왕이 말합니다. 그대 얼굴에 수심이 없거늘 어째 그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사실은 제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제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물자와 그리고 거기에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고 가지고 올라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귀족의 아들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막히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앞길은 캄캄하다고 이제는 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축복의 전당입니다.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우리의 충전소용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내 영혼이 사모한다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그 나도 사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여기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뭐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고 했죠? 여러분이 교회 오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계속 6절 보겠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있어요. 슬픔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악월 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이제. 그 여러분의 눈에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 여러분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지치고 막 힘든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안 풀리면. 그럼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게 주의 집에 와야 내가 살아가면서 막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힘 주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막 어떤 길이 없는데 열어보려고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고 막, 목사님, 제가 뭐가 좀 되고 나면 교회 나오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돼요.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냐라 그랬잖아요.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잘되고 못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빈부 귀천이 다 여러분 어때,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다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길이 없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을,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세상에 피곤하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뭐 어떤 피곤하고 지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새 힘이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딱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다 하는 걸 딱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네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아멘. 4절에 계속 보겠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찔아찔해. 여기 오늘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어떻게 왔습니까? 진짜 우리가 차량 운전하고 갈 때 생 옆으로 지나가면서 1초만 뭐 있으면 내가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운전 잘해가지고 사고 안 나는 게 그 생명의 파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5절에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 나를 그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송축하며 이제는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베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통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돼? 왕정시대에서는 왕이 되려면 왕비가 난 아들 가운데서 보통의 경우에 첫 번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어가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이 세자, 그 첫 번째 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둘째나 셋째가 그 세자로 책봉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후궁에 뭐 자식으로 태어났다든가 왕비의 아들이 아닌 이런 자녀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은요 왕이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야?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근데 그 다윗 왕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벌써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해서 데려다가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그 군대에 있는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아의 바세바였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되니까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동료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군사령관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다 내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왕이 주는 편지를 가지고 군사령관에게 주니까 군사령관이 요압은 굉장히 그런 게 아주 오늘날 말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 뭐가 있구나.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다가 우리아를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다윗 왕이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왜냐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고 회개했지만 첫 번째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냐면 솔로몬이요. 솔로몬 위에는 형들이 벌써 그 다윗의 본처에게서 나고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형들이 막 먼저 왕이 되려고 막 하는 그런 아도니아라는 그런 왕도 있었고 막 또 압살롬도 막 왕이 되려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가 이게 본처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형들이 위에 수도 없이 많고 여러 명의 부인인데 가장 그런 어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맡기셨으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솔로몬 지혜왕 지혜왕 이런데 솔로몬은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적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를 그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지 몰라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고 났던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땅에 조금 전에 말씀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번 1차, 2차, 3차 이런 기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하니까 왕이 또 고레스 왕 같은 경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 돌아와요. 그런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뭐냐면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 근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대궐 왕궁으로 이제 출퇴근할 거 아닙니까? 다 하만을 보면 엎드려 전하는데 이 모르드개는 안 해요.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 아니 다 자기가 입고라고 퇴근할 때 보면 엎드려서 막 절을 하는데 한 녀석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알아보니까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 하나만 이게 없앨 것이냐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않는 이상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놈들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은 그런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 모르고 왕비가 지금 에스더인데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공포했어요.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니 너 빨리 왕에게 나가서 부탁하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왕궁에 어제 나가면 그 나라 법은 죽이는 거니까 이거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왕이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무사할 것 같으냐?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하면은 우리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이 왕비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돼? 막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 당신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인들도 금식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개를 그 장대위에다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어디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했던 모르드개를 오히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고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마당에 세워놨던 장대위에는 하만이 달려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원수를 제거하는 그런 슬픔의 날이 승리와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삽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능력 이런 권세 모르드개가 언제 능력을 구했습니까? 그런 총리의 자리를 구했습니까? 이런 부와 그런 명예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모르드개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내 중심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음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음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는 하나가 보통 2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펼치면 4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독수리는 쭉 올라가죠.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앞길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장애물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고 새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